여러분, 제가 원래 가지를 해마다 많이 먹는데요. 올해는 가지를 음식을 해서 먹은 적이 없어서 어제 우리 송강동 시장에 가지가 아주 싱싱한 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를 사와서 구워서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튀겨봤는데, 우리가 또 이렇게 이게 원래 가지가 기름을 많이 먹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올리브 퓨어 올리브유를 쓰세요. 저는 그냥 그냥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썼는데요. 이제 발연점이 좀 낮으니까 퓨어 올리브를 쓰셔도 됩니다. 저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썼는데요. 우리가 이제 뭐 좋은 기름을 좀 많이 먹어야 되니까 또 발연점이 걱정되시면 올리브유에다가 다른 좀 식용유를 좀 섞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 발열점이 조금 낮아지니까요. 그렇게 하셔갖고, 어머, 이거 하니까 되게 바삭하고 맛있네요. 이거는 지금 부침가루를 쓴게 아니고 튀김가루를 썼습니다. 이게 튀김가루를 그냥 우리 일반 튀김하듯이 그렇게 물로 이렇게 개어서 놓은 다음에 밀가루를 묻히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튀김가루만 이렇게 묻혀갖고 올리브유를 넉넉하게 한 다음에 요거를 한뭐 0.1mm에서 2mm 될까요? 그 정도로 얄포로마게 좀 했습니다. 잘라갖고 얘를 가지를 이렇게 튀기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가지를 할 때는 그 튀김을 할 때는 복잡하잖아요. 뭐 이렇게 조금. 그런데 이거는 그냥 내가 조금 먹고 싶을 때 이게 한개 분량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좀 먹고 싶을 때 이렇게 조금 해갖고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알려드리려고. 가지를 좀 얄포름하게 썰으셔서 튀김가루를 이렇게 물에 개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기름을 좋은 걸 먹어야 되니까 올리브유를 사용을 하셔서, 퓨어를 사용하시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퓨어가 없어서 올리브유를 엑스트라 버진을 사용했는데, 엑스트라 버진을 사용하실 때는 일반 이제 식용유를 좀 섞으시라는 거요. 그렇게 하셔갖고 이거를 노릇노릇하게 이렇게 튀기시면, 여러분 이거 정말 제가 하나 이렇게 먹어볼까요? 어머,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과자 같아요, 과자 같아요. 아이들도 잘 먹을 것 같아요. 안에는 촉촉하고요. 겉에는 바삭합니다. 그래서 뭐 시간도 별로 안 걸려요. 왜냐면은 이게 여러분 얇게 썰었잖아요. 이렇게 한번 입맛 없을 때 한번 이렇게 해보시고, 또 우리 가지가 우리 몸에 좋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